중학생 최강자전 위너님의 1등을 기념해 이렇게 대리 뽑기를 하러 나왔답니다. 두둥탁. 근데 아무도 나왔어. 무슨 뜻이냐? 또 몰카를 할 거란 거지. 아니 이 녀석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. 이 공부 때문에 너구리랑 촬영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충실한 학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오늘은 이 위너 형에게 어울리는 퀴즈 몰카를 해볼까 하는데요. 이 형이 만약에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이상 맞추면은 카오스 전야제를 사주고, 그게 아니면은 그냥 카오스 뽑기를 해준다고 장난을 칠 건데요. 노골에게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는 이번 2020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쓸 예정이에요. 처음에는 쉽게 맞출 수도 있지만 하면 갈수록 쉽지 않을걸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노골의 인사드립니다. 아 형, 아 이거 느낌 없었어? 다시 한번 하자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노골의 인사드립니다. 아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, 노골이 인사드립니다. 아 지금 진짜 마음에 안 드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학교 최강자전 1등 위너입니다. 어쨌든 1등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 형은 잘못한 게 많아. 어? 네. 그 뭐가요? 일단 들어봐봐. 형은 지금 네. 스크림도 한 번밖에 참여 안 하고. 어? 제가 월요일이 시험이라. 잠시만! 변명 필요 없다! 그래, 그 시험 때문에 지금 이 노골이한테 네. 적극적으로 그 못한 거잖아. 그 구애 표현을, 그치? 네. 그래가지고 내가 이 형한테 이 시련을 한번 내려줄 거야. 우리 노골이배 최초로. 어? 형한테 다섯 개의 문제를 보여줄 거야. 어? 하나씩. 일단 그래, 일단 가본다. 수학 문제면 좋겠는데. 아 수학, 그런 위너를 위해 준비했다. 수학 첫 번째 문제 뿅. 뭐냐, 1차 방정식 준비했습니다. 자, 이 X값을 한번 구해보세요. 뾰로롱. 쉽네요. 아 그치 어? 분의 5X 플러스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X는 1. 오 그래요, 1번 문제 정답은 1이었습니다 야하! 아, 이 내가 좀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풀어버린 거 아니야? 어? 하지만 이 중학생도 협력했기 때문에. 어디까지? 고일 과정이. 아! 안 돼, 그 너무 심부름이야. 그때 수학 문제 아직 하나 더 있어. 자 형, 이번 문제 갑니다. 예. 뿅. 아 저거는 저거는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가 맞죠? 와 큰일 났다. 아니 잠깐만. 야 네, 어? 이러다가 마지막에 수능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? 어? 어? 아 뭔 소리야. 자 일단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까? 전국 귀신인 것 같은데. 아 뭔 소리야. 네. 일단 자 형, 내가 그 일단 수학 문제 그 두 개 좀 잘 풀었으니까 국어 문제 한번 내볼게. 오케이? 보기 A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.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1모음, 2자모음, 몸자음. 아 몰라 듣기만 너무 좋아. 중학생 이형이 때 이거 안 배우는데. 아 뭔 소리야. 나는 지금 한 살에서 난 모르는 거지만 형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냐고. 안 배웠는데. 아 형, 두 문제 그렇게 쉽게 맞췄으면서 그 세 문제까지 다 쉽게 맞추려고 했었던 거였어? 어? 아 좀 쉬운 게 있으면 어려운 것도 있어야지. 자 한번 해봐 빨리. 어쨌든 이 확률 5분의 1이니까 그 우리 수학적 개념에서 한번 20%에 도전해보는 걸로. 아니 그건 좀. 아 그래 한번 풀어보자. 간다! 너 진짜 중학생 문제 맞나? 왜 자꾸 의심해. 일단 풀어. 어? 아니 그 영상에 몰카 영상이 너무 많아서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. 뭐? 야 부지도 않고서 두 분이 맞추면서 벌써 의심부터 해. 오, 아 진짜 이것도 안 되겠네. 일단 빨리 풀어. 어? 1번으로 찍을게요. 아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아니 형. 어? 이제 그 우리 두 문제 다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앞에 두 개 잘 했잖아. 예. 이제 언어는 그래도 형이 좀 언어 다시 없는 거 해야 돼. 영어로 한번 해줄게. 자 영어 4번 문제 갑니다 뿅. 저 수능에서 본 것 같은데. 이걸? 형이 중학생 2학년도 어떻게 수능 문제를 봐 벌써? 아 형이 그 형이 중학교 때 배우는 영어는 뭔데? 이런 거 안 배웠는데. 아니 요새 이런 거 소리 났을 그냥 기본 아니야? 이게 기본이면은 저는 4번을 가도 될 것 같아요. 아 잠시만 그럼 형 이렇게 하자. 지금 내가 형한테 두 가지 기회를 줄게. 이게 만약에 지금 수능 문제라 생각하면은 나의 이재기 해도 돼. 하지만 만약에 수능 문제가 아니면은 내가 형한테 카오스 그냥 바로 빙고를 해주는 거야. 오케이? 수능이요. 아 지금 5번 문제 보고 살았잖아.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건데. 어? 때려쳐
우리 좀 조언을 좀 해보자. 이 중학생한테 좀 조언을 한번 해보자. 어? 아니 형이 어떻게 그 2번 문제를 풀자마자 그 수능 문제가 나올 걸 어떻게 예상한 거야? 어? 그렇게 내 몰카의 레퍼토리를 뻔한 거야? 어? 근데 이 너구리가 지금 나한테 이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부터 확신이 된 건가? 그거 말고도 지금까지 만행들이 있었어. 그거를 보면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아이씨. 아 이거 초반에 너무 밑밥을 많이 걸었어. 아,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. 장난 안 쳐봤는데 어쨌든 무조건 카우스 전야제를 이렇게 뽑아드리기로 약속을 했답니다. 오 뭐야 5,900원짜리 아, 결제놨어. 하나는 네 그건 사왔어요. 본인 생겨가지고. 오 나이스샷. 좀 리액션 하던가 공격 좀 해자야. 어? 상당히? 괜찮아? 왜 그러냐면요. 어. 준비를 해왔어요. 아 이날을 위해서? 사실 이길 줄 알았습니다. 사실 처음부터 준비를 해왔어요. 이길 줄 알고. 이미 1등을 예상하고 지금 이 레전드 카드 받는 순간을 리액션 준비했다고요. 와우. 자 그래가지고 우리 위동한테 이 깜짝 카우스 전야제 패키지 뚱땅 다 사드리게 됐습니다. 지금 제 기분은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습니까? 아, 지금 옷을 떨리는 거 보니까 화를 할 것 같아. 오, 형 그냥 진짜 하늘 날아갈 것 같구나. 5단계 위너. 오, 5단계. 나이스 샷! 말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? 이게 딱 준비된 것 같은데? 이건 뭔가 어? 아니, 초등학생과는 다른 중학생만의 그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리액션인데? 어? 중학생 최강자니까. 어, 와. 최강자의 그 삥이 있지 않겠습니까? 와, 이 최강자의 리액션. 이 최강자의 이 파워. 미쳤어. 그리고 그 최강자에 어울리는 카우스까지.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. 어떻대? 인정?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. 어? 전약을 하나 걸겠습니다. 아니 내가 말해서 나왔는데? 그래 무슨 공이야? 빨리 말해봐. 한 달 안에 누가 30골 찍어오겠습니다. 무리수 아니야? 무리수? 지금 몇 시야? 백기사 있는 계정에서 지금 40초. 어, 아 진짜? 지금 고가가 다 30골로 도배돼 있는 거 같나? 아, 아니야 38도 있네. 38이 하나 있고 그리고 39. 와우 전부 다 39네. 오케이 위너는 그럼 약속해서 공약 39. 39 못 찍으면 뭐 할래? 찍어오겠습니다. 어 못하면은 어 그냥 그렇게 하자. 못하면은 어 그 내가 지금 형이 좀 마음에 들기 시작했거든? 나 못하면 그냥 내가 부를 때마다 이 앞으로 좀 종종 오는 걸로? 오케이? 어... 강제 소환권 있어. 강제 소환권. 강제 소환권 3번. 3번? 아... 오케이! 오케이 인정합니다. 아, 오케이.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위너 형과의 이 깜짝 뽑기 그리고 몰카 참 몰카라 말하기도 애매하다. 첫 실패해가지고. 자 이거 보신 여러분 모두 레전드 카드 얻으실 기회가 있습니다. 우선 하나 노르치는 구독 알람 설정하기 그리고 둘 이 영상에 댓글로 갖고 싶은 카드 뽑기 이 카우스 전야제는 드로잉으로 할게. 방금 지금 적으면 안 돼요. 마지막 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는 노루 채널 라이브 시청하기. 왜 시청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주작 방지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러면은 노루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알찬 콘텐츠 준비해서 들어갈게요. 여러분 안녕 안녕